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만은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시간 증폭 가동. 이제 우리 구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슬고 지나간 자리에 수종이 생겼군요. 사령관들은 수종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종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 더 추가되었군요.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유엔 지진학자 대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전투 준비 완료.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종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적 프로토스 발견. 현장으로.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특별화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방어 드론을 가동한다. 증폭 활성화.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도룡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이 또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UNN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모두 한 선으로 어서! 용암 도룡룡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어 드론 가동.
따르면 지금쯤 수종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보는 건 아닐까요? 코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연구 완료.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해냈군요. 적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경룡이 지상과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방어 드론 활성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사령관의 공중 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거운 암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막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테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테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방어들을 했을 때가 왔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정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주십시오. 독립군입니다.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사령관의 공중 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동력이 공급되지 않는 중입니다. 용암 불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주십시오.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막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도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구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독립군입니다. 용암 도룡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자, 모두 한 손으로 어서!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시작해볼까?
이상한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탐사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용암용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자치령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